혹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꾸 간식에 눈독을 들이면서 그만 먹자 주희야, 그리고 짜증이 날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자 침착하자 처럼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을 왜 하는지 참 의아하지만 저도 혼자 사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인간적으로 청소해야 돼. 이렇게 혼자 말하는 중얼거림이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과 효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구독 부탁합니다. 1. 자제력이 향상된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혼잣말을 하는 것이 자제력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험 결과 식탐이 생길 때 먹으면 안 되겠지? 라고 애매하게 중얼거릴 때보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상여봐 먹지마 라고 단호한 표현을 썼을 때 자제력이 훨씬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할 때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화가 날 때, 무언가를 참아야 할 때처럼 우리가 자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혼잣말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2.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혼잣말.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학술지 스포츠 심리학에서 윤기훈 교수는 잘 선택된 혼잣말이 운동 수행 능력과 주의력, 자신감, 불안 감소 같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긍정적 혼잣말을 쓰게 한 집단과 안 쓰게 한 집단의 골프 성과를 3개월 정도 쭉 심리 상태와 운동 수행 능력을 비교했더니 혼잣말을 한 집단의 퍼포먼스가 크게 향상되었죠. 이때 많이 썼던 혼잣말들은 좋아, 해보자, 느낌이 아주 좋은데, 멋지게 해낼 거야 같은 긍정의 말과 손목과 어깨 힘을 빼고, 떨어뜨릴 목표를 정하고, 하체를 단단히 고정하고 같은 스스로 점검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성적인 혼잣말보다 진지한 혼잣말이 더 낫고, 마음속으로 하는 말보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혼잣말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3. 동기부여와 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들은 비슷한 실험을 또 하나 더 했는데요. 2주 동안 참가자들에게 운동을 더 자주 하자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에게 나는 운동을 더 자주 해야 해 라고 나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용아 너 운동 자주 해야 해 라고 너를 쓰며 말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너라고 지칭한 그룹이 훨씬 더 운동 계획을 잘 실천했고 운동 효과도 당연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할 때는 나는 뭐뭐 해야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돌코스 박사는 어릴 때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예전의 기억과 학습된 반응들이 나오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민영아 너는 지금 술에 취했지만 진짜 화장을 지워야만 해 처럼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혼잣말에 대한 연구 결과와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단호하게 입 밖으로 너 라는 말을 넣어서 긍정적으로 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삶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혼잣말을 열심히 하시며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